잼보, 잼보. 응? 우리 주말에 어디 갈 거야? 응? 주말? 아, 우리 지난주에 8주년이었잖아. 어. 내 평일이라고 주말에 놀러 가자며. 기억 안 나? 기억나지. 그거 너 가고 싶은데 가면 되잖아. 계속 게임만 할 거야? 아니. 옆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계속 게임만 할 거냐고. 아니야, 그만 할 거야. 근데 이제 요거만 딱 할게. 핸드폰 내놔. 아! 아, 내놔, 빨리! 아니, 그거 마지막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폰을 왜 뺏어가? 우린 대화 안 해? 대화 지금 하고 있잖아. 지금 뭐 대화 계속 하고 있구만. 내가 무슨 얘기 했는데? 그러니까 지금 네가 무슨 얘기 했는데? 게임 하지 말라 그래. 내가 그거 게임 그거 마지막 그거 막판 한다고 그거 얘기하고 그런 거 대화, 그거 다 대화지. 그게 대화지 뭐야. 주말 데이트 얘기하고 있었잖아. 그래, 주말.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화할 내용이잖아. 그거는 이제 대화를 하면 되는 거고. 이게 대화야? 나 혼자 떠든 거 아니고? 아, 왜 그래 또. 아니, 좀 편하게 있어도 되잖아. 우리가 8년을 만났는데 무슨 대화를 얼마나 더 뭘 어떻게 더 해 뭘. 아, 지금 한숨 쉰 거야? 그냥 숨 쉰 거야. 여기 좀 답답해서 그랬어. 왜? 나랑 있으면 답답해? 아니, 그게 아니고 여기 공기가 조금 없기 때문에 답답한 거 아닌가. 지금 보일러를 너무 틀어놨나? 아. 왜? 나랑 있으면 머리 아파? 머리를 안 감았어. 머리를 그 간지러워서 그냥 긁는 거야. 너 진짜 짜증나는 거 알아?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하지? 오늘 그날이야? 아니거든. 정현이랑 또 싸웠어? 안 싸웠거든? 어떻게 해야 기분이 풀리지? 안 풀리거든? 내가 뭐 달달한 거라도 사올까? 기분 좀 풀려? 안 풀려. 아, 왜 그러는데? 너 요새 진짜 하는 짓마다 다 짜증나. 마카롱 먹을래? 그래서 할 말이 뭔데? 우리 8년 만났잖아. 꼭 내 입으로 말해야 돼? 뭘? 우린 결혼 안 해? 아니, 난 또 뭔 얘기라고. 야, 무슨 뭐 결혼을 뭐 갑자기 어떻게 해. 뭐 있어야 하지. 그 좀 준비도 좀 하고 좀 갖춰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지. 뭐 그냥 뭐 갑자기 뭐 결혼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 하는 거야? 요즘 결혼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. 하긴 할 거야? 아니, 하긴 해야지. 할 건데 돈이 있는 애들이야 뭐 그냥 쉽게 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. 지금 우리 각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. 아, 너한테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. 뭘 안 해, 다 얘기하고 있으면서. 엄마가 손자리 하나 놨다고. 나 선 보래. 어? 선 보라고 했다고. 선을 본다고? 야, 그럼 나는? 어떻게 할 거야? 그러니까 본다고 했냐고, 선을. 아,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고. 그러니까 너 지금 그 선 본다고 했냐고. 선 본다고 했냐고, 선. 아니,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집에서 이러는 거 아니야. 아니, 그러니까 선 본다고 했냐고. 너 지금 선 본다고 했어? 했냐고. 선 본다고 했냐고. 그거 대답하라고. 선 본다고 했어? 어, 몰라. 너 진짜 너무하네. 진짜 니는 뭐 생각이 있는 거 없는 거. 아직 대답 안 했어. 야, 선 안 본다 그래. 왜 대답을 못해. 나는, 그럼 나는. 야, 우리가 뭐 1, 2년 만난 것도 아니고 우리 이 정도 만났으면 사실 결혼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? 어? 결혼해야지. 뭐 연애 따로 결혼 따로 뭐 이렇게 한 그런 게 어딨어. 왜 대답을 못해. 안 본다고 해야지. 우리 아직 서로 부모님한테 인사도 안 드렸잖아. 인사야 뭐 빨리 해가지고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뭐 악수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. 인사를 안 해서 결혼을 못해. 인사를 안 해서 그래서 대답을 못해서 선 안 본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. 왜 그 대답을 못해가지고 지금 사람 열받게 해. 기다려, 나 엄마한테 시간 언제 되는지 물어보고 바로 뭐 인사를 하면 되잖아. 그렇게 우리도 결혼이란 걸 도전해보기로 했다.